네, 지난 5년, 벌써 5년이네요. 아, 5년을 돌아봤을 때 가장 좋았던 것이요? 가장 좋았던 것이라 할 것까지도 없는 게, 저는 항상 다섯 명이 어떻게 뭐, 처음에는 뭐 신인상을 받거나 뭐 데뷔를 했을 때나 뭐 이럴 때를 비롯해서 언제든지 그런 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뭐 기뻤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만 딱 꼽아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도 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만큼 그 성과가 안 됐을 때도 그럴 때도 굉장히 아쉽고 이만큼 팬들한테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데 뭐 마음만큼 그렇게 좀 안 될 때 그럴 때가 좀 많이 아쉽죠.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런 점들은 조금 아이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점도 있지만 물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많이 사랑을 받고 이렇게 팬 여러분들이 이만큼 또 못한 부분이 있어도 좀 지켜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죠. 일단 아빠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할 일 똑부러지게 하는 그런 남자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때도 SS501의 멤버로서 그리고 그때는 뭐 가수로서 그리고 또 배우로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멤버들이요? 멤버들. 얼마 전에 저희 다 같이 떨어져서 활동을 해봤었는데 그때 처음 그 뮤지컬이라는 곳에서 약간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활동을 해보니까 멤버들 정말 그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다섯 명이 같이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느꼈었는데 역시 좀 사람은 떨어져 있어봐야 그 소중함을 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나한테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구나라고 느꼈어요. 저는 롤모델이라는 게 없다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누구처럼 되고 싶어 누구같이 누구 좀 따라하고 싶어 뭐 이런 생각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기보다 내가 이런 사람이 돼서 누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를 할 것도 없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것 그 이외에 다른 면 저희 별로 없거든요. 그냥 뭐라 그럴까 저희 SS501의 가장 솔직한 게 가장 매력인 것 같아요. 애들 모두 다 약간 방송에서 거짓없이 방송하니까 그게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주셨으면 하는 건 없어요. 전 음악 세계랄까 약간 저는 가요계의 전사이고 싶진 않거든요. 저 옛날 때 멤버들이 굉장히 센 노래로 컴백을 하고 싶은 막 약간 타이틀곡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전사 이미지에 목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노래한 노래들 있죠. 그냥 진솔한 노래도 해보고 싶고 개인적으로 발라드나 그런 노래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노래들도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요즘에 도 그렇고 약간 뉴에이지 쪽 음악도 많이 관심 있어서 많이 부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도 작곡이랑 이런 것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 음악 세계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신인상 받았을 때 첫 신인상 받았을 때가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해냈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가슴 벅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음식을 좋아해서요, 음식 가게를 하나 내볼까라고도 생각하고 있고, 옷을 좋아해서 옷가게를 내볼까도 생각하고 있고, 작곡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얼마 전에 장비도 이렇게 하나둘씩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노래를 지어서 빨리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 전에 우리 SS501의 앨범이 나와야 되니까, 앨범 준비에 또 정신없고, 뭐 하나만 이렇게 딱 꽂혀있다라고 말할 게 없고,
다. 지금 요새 제 머리 안은 되게 복잡해요. 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빨리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머릿속 되게 복잡해요. 항상 외롭죠. 일단 여자친구 없으니까 외롭죠. 근데 그런 부분보다 원래 사람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기에 근데 뭐 그럴 때마다 항상 뭐 친구들이나 뭐 항상 해야 하는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외롭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힘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요. 일단 가족들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저에게 있어서는 뭐 다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아, 통장. 이렇게 봐주고 있는 여러분들, 항상 제 SS501 언제나 뒤에서 그리고 또 앞에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또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그런 모습에 실망시켜 드리지 않게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SS501도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준비하느라고 조금 시간 걸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시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도 다 사랑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SS501의 정민이었습니다. 안녕.